수 없는 맨홀 같은 매력. 가창력의 섬섬한 매력은 덤으로 드려요. 지나가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노래의 주인공들과 함께 합니다. 라디오.com. 예! 나상도 씨. 네. 좀 기뻐해 주세요. 아, 지금, 지금 가시 하는 거예요? 아, 혹시 주무셨나요? 아, 지금 가시 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랬습니다. 짠 하고 나오려고. 박수 소리도 좀 아끼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예, 예. 참 하는 줄 몰랐어요. 아, 예, 예. 저희가 정식으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요계의 손흥민. 네. 나상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Yeah. 아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네. 스튜디오에 손흥민 선수 오신 줄 알고. 나도. 라디오닷컴이 엄청 성공했구나. 아니, 보통 기사가 나면 인기 스타들만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네. 저는 댓글이 거의 0개? 가끔 하나 종 달리는데 네. 손흥민 닮았다 이 기사를 네.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 댓글이 달렸어요. 10개 이상. 10개 오. 이상. 악플이. 그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어, 무관심보다는 욕먹는 게 낫더라고요. 일단 관심을 가져준다는 네. 이야기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여러분들의 얼굴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씨도 있고 그 김원효 씨 얼굴도 살짝 좀 있고 개그맨 김원효 씨. 네, 그다음에 어.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네. 그 지푸라기 그런 건 괜찮네요. 네. 그 지금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 그분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네.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분이 계시죠. 에,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고 오신 우리 또 이채윤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삼삼하게 삼삼하게 요즘 삼삼하게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삼삼한 매력을 가진 가수 이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저희 두시의 놀자에는 처음이시라서 네. 네, 어떻게 좀 소문으로 많이 저희 프로그램을 접하셨나요? 아니면 아무 정보 없이 오셨나요? 많이 접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또 봤고, 아, 그래요? 네, 직접 또 모니터도 해봤고, 또 전주에서 또 최고의 또 라디오 방송이라고 네. 소문이 또 서울까지 자자합니다. 아, 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잘한다. 이채윤 씨 올해 대박 납니다. 되겠어 오늘. 네. 네. 대한민국 10대 가수 안에 듭니다 오늘. 그, 맞아요. 분명히 들어요. 맞아요. 네. 나상도 씨는요? 아 저는 뭐 유튜브로 다 이렇게 시청하고 왔습니다. 아나운서분들, MC분들 어떤 그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고 왔는데 오늘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누가 출연한 편을 보셨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출연하셨는지를 많은 가수분들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네. 좀 기억에 남는 가수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네. 그분이 진짜 재밌었는데 네. 누구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재밌어요. 거의 다 선배님이실 텐데. 네. 아하. 잘했어요 그때. 잘했어요. 네. 예. 저분이 보긴 봤어요. 네, 뻔뻔하시구나. 보기보다 이제 뻔뻔하시네요. 목이 타시는 모양이에요. 네. 네, 물 드시네요. 네. 자 이제 두 분의 노래를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일단 나상도 씨의 타이틀곡 벌떡 일어나. 네, 벌떡 일어나. 이 곡이 예능 프로그램에. 기상곡으로 쓰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네네. 네. 1박 2일에 기상송으로 네. 나왔었는데 네. 한 1년 반 정도 네. 나왔는데 보통 노래를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근데 누가 불렀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좀 보여드려야겠어요. 나상도가 이 노래를 불렀다. 네, 청취자분들께. 근데 방송 나간 이후로 뭔가 좀 이렇게 살림이 나아졌나요? 살림은 똑같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기분이. 네. 그럼 다 같이 양손 머리 위로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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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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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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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밤만 벗고 세상만사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너무 많은데
당신이 밝아왔네요. 안무를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안무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좀 바꿨어요. 네. 중간중간에 목 이렇게 흔드는 거랑 이런 거는 제가 넣었어요. 야, 근데 안무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도 안무가 있더라고요. 표정이 어쩜 이렇게 35가지 표정인데요. 얼굴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야. 아, 그래요? 네. 슬픈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슬픈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 슬픈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네. 울지 마. 아, 이것도 웃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가 웃는 상이세요. 웃는 상이라서 이게 좀 굳은 거 같아요. 일단은 뭐 하면 광대가 일단 올라가 있어요. 라디오닷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채윤 씨의 노래도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그럼요. 네. 네, 어떤 노래 들고 오셨습니까? 이번에 밀고 있는 곡이에요. 네. 제목이 삼삼하게라는 곡인데요. 삼삼하게. 네,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가끔 삼삼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이렇게 스펙타클하진 않지만 하루하루 삼삼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보자라는 그런 밝고 긍정적인 트로트 곡입니다. 건전가요네. 건전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삼삼하게를 부르기 전에 이채윤 씨는 따로 개인기를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준비. 아, 어떤 개인기예요? 준비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노래가 제가 창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깔끔하고 담백하게 이거를 이제 부르다 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께서 현숙 선배님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발해가지고 삼삼삼 이러다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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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탬버린 비슷해요. 삼삼삼 삼삼하게 안녕하세요. 소녀가수 이채윤이에요. 그렇게 비슷하네요. 우리 나상도 씨는 개인기 이채윤 씨 하셨으니까 개인기 하나 좀 보여주셔야죠. 아, 네,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기를 홍보로 승화시키는. 네네네. 네. 저는 딴 거 할게요, 그럼. 뭐 할까요? 저 그거 해볼게요. 처음 해보는데. 축구하실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 블랙핑크 Kill in Love라는 노래 아세요? 어? 블랙핑크는 알아요. 예. 거기 부분 짧게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내내내 피눈물 흐르게 한다며 썼어. 아, 이거 몰라요? 아니 아니 이거 알것 같아. 아, 잠시만. 알것 같아. 아는데 침까지 뱉을 필요 없잖아요. 알것 같아. 아는데 조금 문화적 충격이에요. 아, 예.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아, 예. 아, 블랙핑크 팬들 분께서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안티가 3만 5천 명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내 눈에 피눈물 이거요? 내 눈에 그러나 그 현숙 선배님 같잖아요. 뭐야, 그거 현숙이잖아요. 블랙핑크 팬클럽 여러분들 여기 앞에 와서 항의하실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아, 문자 메시지로 크크크 흐흐흐 상도씨 사우정인가요? 어떤 분은 똑같네요 라고 하시고 나상도씨 엄청 웃기시네요 라고 노래평보다는 재밌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요. 네. 개인기 하니까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재밌네요. 자, 우리 그러면 이채윤씨 네. 노래죠. 삼삼하게 이 노래 저희가 정식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삼삼삼삼하게 삼삼삼삼삼하게 눈을 알라 사람 없이라 산천리의 금수강산 걱정일라 하지 마세요. 오늘이 좋아 여기가 좋아 함께하는 지금이 좋아.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룰을 알라 사람 없이라 삼삼삼 삼삼하게 더 멋지게 살아다녀 더 못나게
아, 노래 귀에 쏙쏙 들어온다. 네. 자꾸 네. 생각나는 삼삼하게 노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박재시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혁희님도 예쁘고 노래가 너무 신납니다. 아우,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좋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네. 야, 나상도아 씨하고는 좀 다르게 노래에 대한 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네. 나상도아 씨는 이 트로트계가 네. 요즘에 굉장히 격변기예요. 네. 아, 맞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걸 이제 바라보는 우리 현직에 있는 가수분들은 좀 어떤 마음일지도 궁금해요. 예. 이채윤 씨는 아까 뭐 나이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위압감이 느끼지만 네. 그래도 이제 또 세대가 또 바뀐 만큼 더 트로트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젊은 또, 친구들의 네, 도전도 맞아요. 많이 생기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또는 특정층만의 그런 향유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네.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음악으로 좀 발돋움하는 네.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애들만 있는 공연을 또 간 적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만 있는 공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도 굉장히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삼삼하게를 불렀는데 제가 네. 삼삼삼 삼삼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삼삼하게를 따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가 이 장윤정 선배님께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따라서 히트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 삼삼하게가 왠지 어머나처럼 히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빡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됩니다. 네.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큰 틀에서 이렇게 뭐 트로트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게 진짜 큰 틀에서 우리가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젊은 신인 그러니까 저도 신인인데 더 신인인 친구도 오면 아 저 친구보다 잘해야지 제가 잘 돼야 뭐 이렇게 발전을 시키죠. 아 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런 경쟁도 예. 있어야 아마 가요계 전체 수준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냥 네. 그 친구들 이렇게 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저도 아 저 친구가 이런 게 정말 좋구나 하면 저도 이제 그걸 연습을 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다른 분들께는 아 나상도라는 가수가 이런 점이 매력적이고 장점이구나 뭐 이런 점을 많이 보여드려야 그게 또 큰 틀에서는 또 트로트계의 발전이지 아,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나상도를 국회로. 아,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거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상도 씨, 네. 네 어떤 최애곡이 있으세요?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계를 들고 왔습니다. 이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됩니까? 해봐야지. 야 됩니까가 질문입니까? 준비하고 오셨다는데 그게 됩니까가 MC가 할 질문인가요 그게? 네. 나상도라는 이름에 가수 3명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3분 이름을 좀 한 글자씩 떼서 아, 합쳤어요. 나는 나훈아이신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상은 뭡니까? 박상철. 아~ 박상철. 그럼 도는 서른도 선배님. 맞습니다. 이야, 나훈아 박상철 서른도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아, 그분들께 누가 안 되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많이 부르셨고 네. 저도 귀에 너무 익숙했고 그리고 다른 분들께 제가 노래방을 가족들이랑 노래방을 가도 아버지가 이 노래를 꼭 불러달라고 해요. 너무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기억에 남는 노래고 그래요. 정말 많이 불렀고 네. 네. 많이 불러본 곡이면 뭐 이미 네. 연습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노래 같이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남해 출신이시죠? 네. 예. 저는 남해는 가수 남해 출신의 가수분들이 없나요? 딱히 이렇게 저 또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계신데 네. 딱히 그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 네. 나상도 씨가 선구를 달리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 해도 프랭카드가 붙어요. 오케이. 출연했으면 어디 출연, 나상도 어디 출연, 막 회관에 붙고. 그 진짜 좋은 거죠. 대교에 붙고. 와, 진짜. 소문이 워낙에 좀 빨라가지고. 와, 어디 뭐 가요 베스트나 이런 데 나간다고 하면 쫙 이미 붙어 있고. 그리고 또 면에서도 방송을 하고. 아, 우리 김사 씨도 현수막 동네에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어디 출신? 저는 이제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라는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플래카드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직접 거셨는데. 네, 새벽에 몰래. 가위로 가위 말해서 안 걸어줘가지고. 남들이 걸어
걸어준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셨어요. 오, 이거 누가 이렇게 걸었냐? 예. 예, 어쨌든 아내가 낳은 가수 우리 나상도 씨. 예. 자, 우리 나상도 씨가 준비하신 고장난 벽시계. 네. 요거 저희가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춘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차가가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나상도 씨의 고장난 벽시계 이 노래를 들어봤을 때 왜 나상도 씨가 이름이 나상도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상도가 없는 거예요 이 원곡 가수보다 더 잘 부를 뻔했어요 상도 씨 잘못하셨네 대국민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댓글 이거 제 생각만은 아니고 댓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진짜요? 네. 너무 잘한다 목소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다 잘 소화하실 것 같다 목소리가 구수한 숭늉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나훈아 씨한테 그 음성 편지 써야 됩니다 사주의 말씀을 해야 돼요 사주의 말씀을 저희가 음악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그냥 했는데 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 너무 슬퍼요 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죄송하고요 제가 잘하는 게 선생님 이름에 눈을 안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너무 우셔가지고. 너무 욕심부렸어요. 아, 이렇게 가야 되나. 네. 어느 정도만 딱 하셔야지. 네. 아,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두 분과는 아쉬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상도 씨부터. 오늘 너무 잘 놀았습니다. 네. 처음 제가 이렇게 두시에 놀자 왔는데 너무 잘 반겨주시고 그리고 또 노래 부를 때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평소보다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혹시나 또 다음에 기회 있다면 이채연 선배님과 같이 그때도 불러주시면 다른 노래로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아유, 저희도 언제든 열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흥해라 나상도 우리 이채윤 씨는요? 네 오늘 너무 두 분과 함께 또 상도 씨와 함께하는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삼삼하게 요즘 들으시면서 항상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이채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기만 가자 네. 이채윤 이채윤 노래 10대 가수 안에 들자 좋다 네. 웃음 감동 힐링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여 라디오로 오라 라디오.com